우리가 리뷰할 아이템은 바로 롤 초코바이 한 박스. 가능, 불가능, 도전하실 분은 연락주세요. 본인이 해야죠. 제가 또 가능 불가능하면 내 음식마다 상징적인 음식이 있거든요. 아픈 느낌 미안한데 왜 이렇게 위축됐어요? 사실 오늘 메뉴는 좀 겁이 납니다. 남을 봐 좀 잘 먹을 것 같아요. 선배 인마. 하지만 근본 자체가 글렀어요. 왜? 저는 초코파이인데 본인은 뭘로 하신다고 했죠? 농채! 텅텅텅텅텅텅 아저씨! 죄송한데 왜 초코파이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또 오리온 아닙니까? 네. 롯데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도 해주라고 하겠지. 광고를 노린 거다. 광고주가 언제 롯데가 될지, 언제 오리온이 될지, 언제 혜태가 될지 모른단 말이야. 아, 그래도 좋은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성인 남자 혼자서 초코파이 한 박스 또는 봉채 두 박스 가능 불가능 도전! 팀브 자신 있으세요? 야, 몽실 이렇게 이건 빨리 먹기로 해도 눈 막 그냥 훅 가겠다. 요렇게 하면 얼마 안 될 것 같아. 옛날보다 좀 작아졌어. 아, 난 근데 초코파이 마시멜로가 싫은데. 자, 그럼 밥으로 가볼게요. 시작! 아니, 초코파이도 롯데에서 나온 것 같아. 롯데 아니지. 롯데한테 미안한데 육개장도 하도 같지. 근본이 뭐냐? 정이다. 올해에서 롯데 요즘 맛있으면 이상하잖아. 와, 오빠 그런 느낌이 있지. 한 개 다 먹었어요? 몽젤이 조금 두껍나? 퐁퐁해. 몽젤 진짜 조그매졌다 이거. 아, 20개 드세요. 롯데 괜찮아. 그럼 롯데 변호사세요 혹시? 어. 근데 왜 칼로리가 비싸지? 그람수입니다. 그람수. 총 내용량 192g. 어? 6개잖아 임마. 380이나 2개라면 이거는 12개 468. 오. 어, 이건 질소가 좀 더 많이 들었나 보다. 어릴 때 부모님이 초코파이 사줬어요? 몽젤 사줬어요? 둘 다 안 사줄 수 있는데. 뭐. 이제 생일 때 이거 하나씩 먹는 거잖아요 원래. 초코파이가 왜 먹었냐면 그때도 초코파이보다 맛있는 건 많았어. 근데 초코파이가 가격대가 제일 합리적이었고 제일 무난했지. 몽쉘은 사치품이었어. 포장도 약간 느낌이. 이거는 지금 정이잖아. 만백성이 즐겨 먹는 음식이다. 이거는 부르주아 계층이 먹었다니까. 이름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거 3개 먹었고요. 신박하게 먹기 위해서 전자레인지 곰밥 쓰겠습니다. 초코파이 전자레인지 돌려 먹어봤어요? 초코파이 전자레인지 돌려 어떻게 된 거야? 와, 나 안 먹어봤어? 얼려서 딱딱하게 먹어야지. 당냉이 나가는 소리 왔네. 엄마 등짝 맞아요. 치과 가야 된다고. 녹이 뭐가 있어? 여보, 녹여 먹어요? 얼려 먹어요? 콜리는요? 저는 녹여 먹은 적도 있어요. 야! 뭐예요? 몸 파괴용이잖아 이거. 아니, 칼로리는 안 변해요. 더 부드러워지지. 안 변해?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아니야. 30초밖에 안 돌렸어요. 얼린 거 좋아하시나요? 완전 얼린 거야. 네가 좋네. 이렇게 해야지. 그게 너무 싫어. 나 얼른 걸 싫어. 당내이 나간단 말이야. 근데 몽쉘은 왜 얼려 먹어? 안에 크림이 먹어. 크림 부드러워야지. 아이스크림 먹는 거 같잖아. 아이스크림도 딱딱한 거 좋아하세요? 그럼 아이스크림 보면 녹아있는 게 좋냐? 나는 아이스크림 약간 살짝 녹아서 덮어 파먹는 걸 좋아해. 겁나 다르네. 너랑 결혼 못하겠다. 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유도 조심하고 있었잖아.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혹시 눈 가리고 구분 가리고 어,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야! 눈만 가리고 있냐? 입도 가리고 하겠다. 코로 마셔도 안 돼.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눈 감고 계세요? 응. 보면 안 돼? 응, 안 봤나. 맞추면 제가 가랑이 새로 기어갔다 왕복 한번 해보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늘 보고. 못 맞추면? 반대로. 못 맞추면 반대로? 반대로. 오케이. 야, 봐봐. 분명히 많이 따랐어. 왜냐면 네가 우유가 많이 나왔으니까. 우유 흔들어 봤을 때 느낌 있다고 와. 물탄 우유는 똑같네. 저희 먹으면 물 안 타요. 음식이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그거 증거는 카메라로 보시면 알아요. 이런 기분인가? 코 막고 사과를 먹으면 못 맞추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심지어 더한 사람은 칠성사이다랑 코카콜라도 구분 못해. 조용히 해, 안 들리잖아. 어, 이 사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몽쉘이랑 초코파이도 구분 못할 수도 있어 사실. 와, 씨, 똑같네. 완전 진짜 비슷해요. 그럼 뭐, 입냄새만 나겠다, 진짜. 와, 씨, 뭐지? 뭐 아무거나 찍어요, 그러면. 이거, 저지방. 틀렸어요. 그러면. 반듯 껴왔지. 이 저지방이라고? 네. 아, 돌려. 끝나고 봐봐. 이게 저지방이라고? 끝나고 봐봐. 작은 느낌 있네. 배는 얼마나 좋지? 배는 그렇게 하겠는데, 당내이가 속도 늘어가는 것 같아요. 속도가 껴가지고. 이미 되게 크시네요. 어, 크지. 도쿄 가서 좋고. 이거 먹고 사는데. 이거 먹고 사는 사람 아니지 않아요? 나 이거 먹고 살죠. 원고. 근데 얘가 많이 남았지, 몇 개? 세 개밖에 안 남았잖아. 이상하네.
짱이야 아빠. 솔직히 몽쉘은 초코파이랑 비벼면 15개 먹어야 된다. 그럼 양호한 거 아니죠? 양이 아니고 칼로리를 붓는 거잖아. 아니요? 칼로리인데 칼로리. 이마에 좀 남겨있으면 니가 내보다 덜 먹었다 칼로리. 아 이마에 밀짱 빼는 거 봐. 이놈아 25칼로리 되잖아. 녹였더니 들러붙었어. 열로 에너지가 전환돼서 날아갔네 칼로리가. 근데 열 에너지 먹을게. 벌써 20분 됐다. 마지막. 마지막에 라스트 원. 트레이너 마지막 하나 남았어. 응. 근데 몽진은 솔직히 15개 먹어야 초코파이 비비지. 여긴 정이 없어 정이. 그럼 여기에 지금 끼지 못했지만 OES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OES는 사실 중립이야. 차로 치면은 몽쉘이 벤츠, OES가 그랜드. 초코파이가 약간 아 개같이 국민차 모두의 차. 너 완전 롯데 오늘 팔아주려고 했구나. 그럼 그랜저로 가주든가 보자. 아이 몇 개 내가 당했네. 다 먹었어요? 응. 와우. 남아봐 20분 40초. 20분 50초. 다 먹고 그냥 가서 사왔잖아. 왜요? 댓글 달린다니까. 야 OS 몇 뺐냐? OS 파가또 오셔. 몇 개 더 먹을 거야? 왜? 꼴랑. 니거 하나 내거 하나 임마. 하나밖에 안 먹어? 응. 먹고 판단하자. 오케이. 두 분 다 배는 어느 정도? 배는 안 부는데 당이 불러. 슈가 쇼크라고 아세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좀 물리긴 하네요. 좋아는 하는데 아쉬웠던 게 이거 밸런스가 좀 부족해. 초콜릿 약간 조금만 더 쓰지. 한 두 배로 갔더라면 독보적인 위치에 갔을 텐데. 그래도 난 좋다. 어디서 정이 있어? 정은 되잖아. 수업 시간에 먹었을 때 얘는 약간 원래 먹는 느낌이 안 나고 얘는 솔직히 살짝까지 딱 넣고 마시멜로들이 안 들어있잖아. 몽쉘도 마시멜로 안 들어있는데? 얘는 초콜릿 케이크 먹는 느낌이야. 전혀 받았지 않는 개소리. 초코파이 하나 드려요? 아니. 아, 정이 없어 이 사람은. 아, 한 먹어. 왜 이렇게 빼? 오는 점 있으면 나 한국이 또 하나 주면 정 없지. 얘다 이 새끼 나 먹어. 안 먹어도 돼. 아. 안 먹어도 되는데 그냥 뭐 날카다. 아하 그렇구나. 근데 테이가 초콜릿 맛은 다르네. 구분을 못하겠어. 이거 너무 많이 취해 있어가지고. 아 당이 다르다. 아니 확 오르네. 나가 다 쓰러지는 거 아니죠? 어우 막 혼란스럽다. 혹시 너무 힘들면 내려놓으셔도 돼요. 전 다 먹었습니다. 전 총 14개 먹었습니다. 나도 그럼 14개지. 오. 더 먹을 수 있어요? OES 한 시간 정도 팀브. 나말봐 오늘 OES 한 박스 먹고 보너스도 먹었는데 어떠셨나요? 몽쉘 한 박스 먹었는데요? 아 미안합니다. 당이 올랐구나. 당이 올라가지고 요새 초코 3대장 했지 않습니까? 네? 아 힘들었습니다. 오케이 어떤 점이 힘드셨어요? 배도 안 부르고. 아 배 안 불러요? 크게 막 많이 먹은 것 같진 않은데 느낌이 뭐냐면 당이 털 속에 녹아 들어가서 심장 속에 이제 초코가 뛰는 느낌이야. 초코 확실히 중량은 얼마 안 됐거든. 한 500g 내외였단 말이야. 칼로리가 2000이야 진짜 군것질이 왜 위험한지 알아? 하루치인데. 그렇죠. 초코파이 상징적인 음식이죠. 내가 한 박스 겹바해봤는데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랑 혈관이랑 뇌 좋지는 않다. 그러면 여러분 저지방이냐 지방우유냐 차이가 안 난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37년 인생에 처음 알았네요.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아우트로 찍읍시다.그러면 좀 지나가기 편하게 이 밑에 공간을 좀 드릴게요. 진짜 만약에 저게 둘 다 일반이었으면 진짜 죽여볼 거야. 아씨. 아이고 다리 후달린다. 빨리. 아 구역적이네. 아. 바른 말.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 진짜 완전 좋아. 그럼 내가 반응사를 왜 이겼는데요? 희잖아. 아 먹혔으니까 됐지. 정말 최고. 자 총. 오케이. 아 내가 진 것 같은데.